아, 그럼 오늘 내가 우리 회사 팀원들을 위해서 봄맞이 매트 한번 준비해볼까? 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외출은 좀 어렵고. 아, 생각났다. 먹거리로 바다와 봄을 동시에 누리기. 그럼 지금부터 수산물 쇼핑하러 고고! 오, 엄청 많이 나오네. 오늘의 싱싱한 산물에 제철 수산물까지 다 있네, 다 있어. 이제 주문 시작해볼까?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생물이라 걱정인데 신선하려나? 좋아, 이 정도면 신선도 검증 완료! 어, 지금 바로 주문해야겠다. 네, 고맙습니다. 수산물 시키신 분, 택배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수산물 언박싱 시작합니다. 짜잔! 이것은 싱싱한 문어. 와, 진짜 살아있어. 이것은 싱싱한 주꾸미. 이건 가리비. 짠! 이건 광어회. 봄철 보양식들 다 모였다. 자, 여기서 잠깐! 간편 레시피로 수산물 두 배로 즐기기. 얼른 부엌으로 가보자고요. 문어 참나물 유자 샐러드. 문어를 씻어서 물에 팔팔 끓여줘요. 팔팔 끓인 문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참나물 야채 샐러드에 유자 드레싱을 넣고 비벼주면 끝! 문어 미역 초무침.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문어를 데칩니다. 찬물에 헹군 후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물에 불린 미역을 양념장과 문어랑 비벼주면 완성! 고추장 양념 주꾸미. 뜨거운 물에 주꾸미를 데치고 고추장으로 만든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양념장과 비벼준 주꾸미를 기름에 달궈진 야채와 볶아주면 완성! 간편 레시피로 뚝딱 완성! 건강하게 즐겁게! 지금 바로 제철 수산물로 봄맞이 하세요!